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네, 학생 거 보니까요, 수능 국어 등급 이제 요동치는 분들을 위한 경험 난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본인도 한 번쯤 각오를 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보시면, 1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학생들 첫 번째로는 연습량이 적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렇게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량, 그러니까 실전 연습량이 적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연습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죠. 이제 두 번째,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를 스킵해서 넘어가고 쉬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고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이제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어떤 특정 비문학 지문이 어려우면 그걸 모조리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어렵고 나머지는 일부분을 독해를 해도 맞출 수 있는데, 예, 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발췌독의 능력이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쉬운 문제를 잘 틀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상관없겠는데 쉬운 문제를 틀려서 실수를 해버리니까 집중이 안 됐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쉬운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로 영향이 돼서 이런 관계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두 개를 빼먹죠.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고 이걸 다 풀면 보통 한 95점 정도 대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간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수학과 탐구라고 하지만, 그죠? 어쨌든 수학이죠. 수학. 근데 수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국어죠. 맞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1교시를 무사히 끝내면 잘 보는데, 그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화작문이나 독서 문학 순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부터는 독서 문학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작문 풀고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이 길어지니까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었다는 방법으로 한 가지 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 푸는 순서에 있어서 화작문, 그렇죠? 화작문은 연습을 많이 하면 되니까 화작문 자체를 푸셔야죠. 그 다음에 화작문 중에서 어려운 게 이제 문법과 관련돼서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화작문을 쉬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거를 다 똑같은 속도로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는 천천히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하는가가 관건이니까 쉬운 거, 화작문하고 문학에서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 이 화작문과 문학을 풀 때 내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읽고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기의 문제 푸는 속도가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속도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러면 이제 바라보는, 찾아보는 속도나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단련을 해서 시간 단축,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를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려워짐에 따라서 독서 지문 해서 어려운 지문 중에서 아주 어려운 거 하나는 늦게 풀더라도 나머지 지문, 이렇게 단락의 일부를 읽는다거나 단어를 읽는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뭐 적용하거나 이 전체를 본다거나 적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빠르게 이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어렵다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면 일정 부분 선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안 풀고 생략한 지문, 안 풀고 생략한 지문이나 아니면 안 풀고 생략한 이 문법 이렇게 문제라도 이거를 이 핵심어를 찾아놓고 골라놓고 체크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볼 때 이걸 굉장히 빠르게 이 체크한 것부터 해가지고 또 출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푼 문제일지라도 아니면 보다가 막 문제일지라도
충분히 다음번에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읽었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어떤 자신의 체크법을 정리를 해서, 그렇죠? 문제를 일부러라도 어려운 문제를 일정 부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빼먹지 않고 그 자신이 생략했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 체크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체크를 해놓으면 더 이거를 더 다음번에 봤을 때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상세하게 연구해서 이제 수능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일 요지, 첫 번째 요지는 뭐냐? 쉬운 문제를 실수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충분한 시간을 누구든 쓸 수밖에 없으니까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것.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 실수하지 않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그 틀린 문제나 아니면 쉬운 문제라도 이렇게 자기가 독해하고 읽는 방법, 자신이 글을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놓고 점검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읽는다라고 국어 잘하는 사람이나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서서히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집중적으로 수능 전에 뭐 일주일 전에 뭐 하루 그 전날은 좀 힘들겠지만 그 전에 연습을 하시기를 이제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쨌거나 이 비문학에 대한 그 어려운 비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이 어려운 비문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비문학이 이 내용을 전체를 이해해야 푸는 것이냐, 과학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이 국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문학 내용 뭐 높다, 낮다, 크다, 적다, 좁다, 넓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서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이 서술어인 넓다 좁다 하고 일치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국어의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이 비문학 실제적으로 또 5번 보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를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하는가, 이 선택지를 먼저 중요한 핵심어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서 문제를 푸는데 이 전체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을 하나도 안 읽어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이 문제를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문제 푸는 데 필요한 부분을 읽는 능력을 키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국어의 중요성도 익히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되지 않게 자신이 문제 푸는 순서를 확정을 짓고 그 순서에 어려움이 걸리면 어떤 특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풀고 넘어간 다음에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정확하게 빨리 푸는 연습을 해준다면 시간이 확보가 되고 자기 문제 푸는 순서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넘기는 거, 그러니까 넘기는 것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걸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클리어하고 놀랄만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그죠? 쉬운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동아쌤 유튜브에서 문풀 재생 채널 문풀 국어 문풀 가시면 최단 속도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샘플로 올려놓기 시작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